얼마나 하냐고 물어봐. 캘리포니아에서 열흘간 캠핑카를 빌렸습니다. 위에 찹니다. 자기들은 저 안쪽 안방에서 큰 안방에서 주무세요. 좋으시면서.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그때가 합쳐지셨었지? 예. 네. 욕실이랑 화장실이 따로 있네. 훨씬 좋아. 오, 엄청 좋아. 오, 그러게요. 좋네요. 이렇게 냉장고. 억지로 이렇게. 얘네가 커서 2018년 이후 버전이에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특별히 세차했어요. 빌리는 거잖아. 자꾸 사준 게 아니잖아. 제가 빌린 28피트짜리 캠핑카예요. 미국에선 RV카라고 부르거든요. 와, 마음에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얼마나 하냐고 물어봐. 5,000원. 거기 앉을 수 있어요? 의자 깔아놨으니까. 나는 왜 이런 게 처음이야. 이건 안 된다면. 이게 무거운데? 마트에선 카트 두 개를 꽉꽉 채워서 열흘치의 식량을 준비했어요. 출발합니다. 11시 전에 왔는데 3시가 넘어서 지금 출발을 하네요. 4시가 다 됐는데? 네.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시킨다 이거지. 캠핑카 몰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 똥통 비우기. 장인어른께 부탁해봤습니다. 똥 시킨다 이거지. 아, 뭐 향기가 나는데. 아씨 됐지. 더 너무 나면은 예 힘들죠. 뺄 때 안 빠져. 안 빠져요? 빠지면 장인어른 책임입니다. 그쪽 옆에 레버요. 괜찮아? 예. 좋아. 어? 시키잖아. 되는데 잠시 뒤로. 아씨 아우 냄새. 아까 이 장갑 터지는 소리가 나네. 팔아뭉치가 물이 튀어. 어 그러게. 냄새 괜찮으세요? 저는 그 장갑을 땀 닦으시면. 됐지? 예. 다음 날 아침 다시 캠핑카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여행의 백미는 고카였습니다. 이상한 3륜 오토바이를 몰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질주하는 건데요. 저희는 빌리기 전까지만 해도 최첨단 무인 자동차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누르시면 되죠. Welcome to Go Cars and thank you for choosing a Trigger Audio guided tour. 100mm 안 조정해 드려도 돼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몰고는 나왔다니까. 아니, 그것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자동으로 가는 차구나 이게. 나도 네 말만 믿고 그때부터 찾아게 된 거야. 이거 나가서 어떻게 되냐고 이제. 별의별 교통수단 다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지. 샌프란시스코에는 케이블카도 있고 전차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일반 자동차에 이 이상한 고카까지. 네. 조금 누우세요. 누웠어. 괜찮나? 네? 괜찮나? 이 정도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어우 멋있네요.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다리 앞에 섰습니다.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못할 추억이 되겠네. 그렇죠? 이상한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장인어른께서 예쁜 그림을 그려주셨죠. 금문교는 꼭 보세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멋지거든요. 참 고카는 꼭 제대로 주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딱 이때요. 우와!
괜찮을까? 샌프란시스코에는 경사진 언덕이 많으니 급경사를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회전을 하래요. 이제 네. 내가 여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꽃차가면 그 회사 나와 이제. 아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그럼 이제 배를 채워야겠죠? 점심 안 먹었어? 점심을 안 먹었네요?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부당이라는 레스토랑에서 클램 차우더는 꼭 주문해서 드세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완전 맛있어요. 1인당 하나씩 이것만 시켜서 먹어도 좋을 정도예요. 미국인들은 식당 이름을 보우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프랑스어 이름이기 때문에 부당이라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랍니다. 즐거웠는데? 즐거웠습니다. 클램 차우더 드실 때 와인 리스트에서 소비뇽 블랑은 꼭 주문해서 같이 드세요. This one is a Sauvignon Blanc too, right? Fumé Blanc. 와인 리스트가 그닥이어서 다른 와인은 권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왜 맥주가 안 주지? 장인어른 생수병이 줄어들수록 맥주는 더 더디게 줄어듭니다. 맥주가 싱거우시대요. 여기서 팁 하나. 많은 나라에서 와인을 다 마시면 이렇게 거꾸로 꽂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행위는 아니지만 이 테이블은 와인 다 마셨고 더 이상 안 마신다는 일종의 신호랍니다. 한 번 더 탈까? 아니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저물어 갔습니다. 이럴 땐 이 와인 네이버 밴드로 놀러 오시면 와인을 잘 몰라도 편하고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다들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입하는 게 싫으시면 wineking.co.kr로 놀러오세요.